알겠습니다. 저스트 안무 청취자 인생 스토리 독감 중지 예고편 4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출생 1985년 4월 10일 이제 좀 저스트는 음악 안무 청취자 운영 중 1985년 4월 10일 출생 한국 인천 광역시 윤량이며 막내이며 유년 시절에 인천광역시 아파트 큰 거실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고 안산으로 이사와 아파트에서 초등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아버님을 대신하여 어머님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안무 체육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선생님에게 운동 선수를 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며 가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결혼 생활 중 와이프 부모님의 반대는 학벌과 직업 재산 돈 때문에 반대가 있었지만 부부 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명하게 와이프 대처하였다. 이혼을 하라는 얘기는 연애부터 이혼 전까지 들었으니 방법이 없죠. 부정부패한 상처, 검찰, 공무원, 예능수 청탁을 하여 자유로 치면에 이혼이 되었고 가족의 자유를 찾고자 가족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는 64국의 음악과 팝핑 안무, 뛰어난 안무와 피겨 스케이팅 연주만 안무를 상징하였다. 지금의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4부 방송은 1, 2, 3편의 방송에 4부에 해당하는 창작성과 연습성을 설명드리고 청취자 인생 스토리라고 해서 창작성과 예술성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 강좌를 300편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요. 뭔 얘기를 합니까? 강좌 300편을 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지금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300편이나 했고. 그런데 전부 사실인 얘기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고문을 하는 거고. 어떻게? 말 그대로 지금의 이제 뭐 안무의 강좌랑 뭐 지금 뭐 창작성과 예술성을 뭐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자유를 누려야겠죠. 그럼, 그런데 그 면을 사기를 치는 거 개새끼들이 언론에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고 씨발놈들이 완전히 벌레. 그러니까 뭐이 면에서 뭐 저술 안무 강좌 300편에 인생 스토리 50편 했나요? 50편에 등등등등 한 1000개 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거예요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4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창작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설명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 제가 자유를 누려야겠죠. 그런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 언론에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 개새끼들. 왜? 사기 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한번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작성과 예술성을 뭐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얘기할 게 없는 게 맞죠. 왜? 300편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기를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씨발 새끼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 그럼 이 면에서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봐서. 국민 여러분들 깨주시기 바랍니다. 5부 방송 하기 전에. 본방송 할수 있게. 그러면은 4부의 내용은 이제 한국무용과 하핀 현대무용
여기까지 3부의 내용으로 이제 끝냈고, 4부에는 제가 어떤 강좌를 해야 되나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씨발놈들이 언론에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개새끼,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 의면에서 그러면은 제가 모터 스포츠 기계 체조 기계 체조 철봉 리듬 체조 아티스틱 피겨 스케이팅 발레 뮤지컬 라틴 댄스 재즈 댄스 현대 무용 한국 무용 스트릿 댄스 힙합 크럼프 탭 댄스 락킹 댄스 복권 댄스 팝핀 댄스 방송 안무 브레이킹 댄스 저스트 안무 테크닉 까지 제가 방자를 300편을 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받아쓰기라는 상황에서 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4부에는 방송 안무를 해드릴게. 5부 방송은 자유를 누리고 방송을 할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안무의 이제 뭐 창작성과 예술성은 말 그대로 설명을 뭐 드리는 부분에서 조금은 쉬워요. 방송 안무가. 왜 쉽냐면 창작을 할때 이제 말 그대로 가수의 이제 컨셉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안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야기야.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제 가수가 이제 안무를 하는 부분은 마이클 잭슨이 이제 재능이 있다 보니까 안무를 뭐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아이디어와 본인의 이제 앨범에 흥행할 수 있는 컨셉을 잘 잡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그런 about.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면에서 답습해서 만든 안무라고 하기에 조금은 이제 아닌 것도 보이고 답습한 것도 이제 좀 보이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만큼밖에 창작을 안 했으니까. This girl, the way she 이렇게 가수의 능력으로 가수의 능력으로 지금의 이제 안무를 만든 이제 마이클 잭슨과 팝핀 안무가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팝핀 안무가가 마이클 잭슨의 이제 안무를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문워크도 이제 그 면에서 이제 뭐 창작이 마이클 잭슨의 재능으로 된 거니까 답습해서 만든 안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답습한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고 뭐그 정도 되는 안무예요. 지금 안무가 She moved her hair, her face, her lines. Divinity. 왜냐하면 팝핀의 이제 절도라고 하면은 팝핀에다가 탕탕 튕겨주면서 팝핀을 써야지 팝핀의 테크닉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현대무용의 동작을 하려고 하면 현대무용의 내외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고전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을 표현을 해야지 동작이 나오는 거고 발레도 금연에서 같은 부분으로 우아함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마이클 잭슨이 만든 거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왜 가수의 능력으로 컨셉을 잘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뼈대라고 하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뼈대라고 하기에는 뭐 마이클 잭슨이 만든 안무는 제 안무하고는 차이가 이제 뭐 100배 이상 날 거고, 다른 이제 안무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컨셉이 있다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그나마 이제 마이클 잭슨 안무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만든 거니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표현하는 이제 안무 같은 경우에는 동작 하나하나에 본인의 이제 제스처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 몸을 탁탁 먼지를 터는 것처럼 탁탁 치는 부분에 안무를 창작을 한 거고 탁탁탁탁탁탁 고개까지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려운 창작을 한 거예요. 가수의 안무 치고는. 지금 들어봐. 지금처럼 탁탁탁탁탁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요 안무를 이제 뭐 마이클 잭슨 느낌을 싹 빼놓고 지금의 컨셉으로 안무를 하기에는 안무가 잘안 나올 거예요. 왜안 나오냐면 지금의 안무는 말 그대로 마이클 잭슨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호! 하는 느낌으로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딱 느낌처럼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이면에서 방송 안무라는 이제 안무의 창작성과 예술성이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무를 뭐한 안무를 만드는 부분에서 창작하는 면에서 뭐좀 어려운 창작을 한다 보면 돼요. 방송 안무가 어떻게 보면 쉬운 창작인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창작이 되는 거죠.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유행할 수 있는 이제 안무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와 뭐 재밌는 안무와 멋있는 안무와 절도 있는 안무를 이제 가수에 맞춰 갖고 창작을 하는 거니까 음악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고 그 면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만든 거는 유일무이한 안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안무는 이제 말 그대로 프리스타일로 이제 안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안무는 락킹 댄스만 한다고 하더라도 락킹 댄스를 막 돌려가지고 와킹으로 돌려갖고 막 맘대로 할수 있어. 왜? 안무를 그렇게 창작을 했으니까. 음악에 맞춰 갖고. 그런데 이 안무는 뭐 프리스타일로 안무를 하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요거로 만들었으니까. 요거로 탁탁탁탁탁탁 요거 터는 거로 만들었으니까. 허! 이거 하고 문워크하고 요걸 만들었으니까 프리스타일로 하긴 힘든 거죠. 그럼 프리스타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프리스타일로. 그런데 그 안무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와킹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락킹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 면에서 잘 만들었고 확실히 이런 면이 있으니까 뭐 마이클 잭슨이 이제 안무를 만드실 때 지금처럼 뭐 의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만든 걸 마이클 잭슨이 스트릿 댄스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왁킹이나 이제 락킹이나 뭐 크럼프 댄스나 뭐 브레이킹 댄스나 이런 댄스하고 이제 견준다고 하더라도 손색 없는 안무를 만들어 버린 걸 마이클 잭슨이 가수의 퍼포먼스로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안무는 이제 락킹을 하는 부분에서는 프리스타일로 멋있게 창작을 하면 잘 나오는 것처럼 지금의 안무도 이제 마이클 잭슨처럼 컨셉을 확 잡아갖고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야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안무는 말 그대로 흉내 안무 따라해야지 나오는 안무 그럼 차이가 있는 거죠. 확실히 왜 다른 창작을 했으니까 가수가 다른 창작을 했으니까 창작의 면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다른 거고. 저는 가수는 아니고 창작자니까 잘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제 마이클 잭슨이 창작한 안무는 스트릿 댄스에 이제 묻히지 않는 안무를 만든 거예요. 스트릿 댄스라는 안무가 역사가 이제 있는 거니까
그 역사를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안무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 마이클 잭슨. 어려운 창작을 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한 안무는 없어요. 방송 안무 중에. 이만한 안무는 없고, 마이클 잭슨이 이제 표현한 안무처럼 안무를 이제 표현하는 가수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뭐 미국 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가수는 뭐 안무 영상을 거의 다본것 같은데 없어요. 마이클 잭슨 가수 없고 그나마 이제 뭐 마이클 잭슨처럼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서 뭐잘 표현하는 가수가 비욘세. 비욘세가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걸스 힙합이긴 한데, 또 걸스 힙합인데 또 본인의 색깔로 또 표현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욘세가. 그런데 마이클 잭슨보단 좀안 나오고. 마이클 잭슨이 그러기 때문에 컨셉을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지금처럼 뭐 터는 안무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파피는 아니고, 이 사람 안무, 이 사람 안무니까 이 사람처럼 흉내를 내야 돼. 절도를 탁탁탁탁. 먼지 터는 것처럼 탁. 그러면 잘 나와요. 그런데 아무래도 표현하는 뭐 표현력에서 뭐 상식적으로 발생하는 테크닉이 제가 만든 안무하고는 이제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의 안무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요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덴저러스 곡의 안무를 해야지 잘 나오는 거고, 마이클 잭슨 가수의, 모킹제이라는 곡을 표현을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안무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앨범을 만드는 것처럼 제가 음악을 또 만들어가지고, 뭐 거기에다 안무를 해서 뭐 업로드를 뭐한 거니까, 339편이나 되는 안무의 양이 나온 거고,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뭐 컨셉을 잡아가지고 올린 건 아니지만 체감력이랑 바운드로 이제 창작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무색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이클 잭슨이 만든 이 창작력과 예술성이 80년대부터 이제 뭐 전설적인 뭐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창작한 부분이 워낙에 창작을 잘하다 보니까 이면이 무색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이제 가수의 노력이 일반적인 가수가 안무를 잘 만들 수 있는 창작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음악과 안무와 의상과 퍼포먼스까지 다 이제 두루두루 갖춰가지고 안무 한 편을 이제 공헌할 수 있는 안무를 만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센터 바운드를 확 밟아버리고 안무를 딱 표현을 하니까 이면이 무색해진 거죠. 그런 부분이고, 이 면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표현하는 안무는, 그렇기 때문에 답습해서 만든 안무는 아니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만든 안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만드는데, 디스코라는 곡도 그렇고, 이 곡도 이제 뭐 디스코라는 풍을 가지고 이제 JYP라는 이제 기획사에서 뭐 오디션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 뭐 디스코가 이제 열풍을 일으켰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한국의 이제 문화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되는 안무가 없어요. 뭐 클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디스코 팡팡장까지 디스코가 유행을 한 거니까 그 면에서 이제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만든 이제 안무가 이제 뭐 디스코로 표현되는 이제 안무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이제 디스코풍의 음악과 안무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박진영 씨가 이제 그녀는 예뻤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무를 잘 창작을 했어요. 잘 창작을 했는데 마이클 잭슨하고는 안무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왜? 정품이 아니니까. 정품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스코라는 풍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는 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디스코라는 풍이 어떻게 유행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라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이제 뭐 아이콘이 되는 부분이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코풍이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 어디서 끄는 거냐면 오디션이 들어가는 뭐 이런 프로그램처럼 맘마미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런 데서 뭐 안무를 잘 창작을 하면서 디스코풍이 대중적으로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거예요. 클럽에서도 히트를 했고 뭐 그런 부분인데 고고장에서 히트를 한 거는 히트를 한 거고 박진현 씨가 이제 컨셉을 잡으려고 한 거는 이제 맘마미아 정도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방송 안무니까 마이클 잭슨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클 잭슨하고는 이제 다른 창작을 한 거예요. 왜? 정품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박진영 씨의 재능으로 창작을 잘했어요. 지금 곡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 면에서. 한계가 있는 거고. 외국의 이제 디스코풍의 이제 안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 나온 안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무들은 이제 왜잘 나온 거냐면 정품이니까. 디스코풍이라고 해가지고 음악하고 안무하고 어울리는 안무를 창작을 한거 쉽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러면 그 안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답습해서 만든 안무가 아닌 창작을 한게된 거고 박진영 씨가 지금 만든 안무 같은 경우에는 창작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답습해서 만든 거예요. 100% 100% 답습해서 만든 거고 그거 따라한 거예요. 맘마미아 뭐 그런 거 따라한 거니까 디스코풍 따라한 거니까 이렇게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클 잭슨이 창작한 안무는 창작을 기가 막히게 한게 맞죠. 지금의 안무도 기가 막히게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베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작을 잘한 거예요. 가수에 맞는 창작, 음악에 맞는 창작, 유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무의 동작,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안무의 동작. 그런 면으로 창작을 잘한 거니까 디스코풍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동작 이런 동작으로 창작을 지금 한 거니까 창작을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했고 이 면에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고 확실히 이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 방송을 할 때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안무를 이제 뭐 창작을 뭐 대한민국에서 뭐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안무가 없어요. 대표적이라고 이제 할 정도는 이제 뭐 이야기할 정도로 뭐 돼야 되는 건데 안무의 창작성이 없어요. 한국 무용밖에 없으니까 한국 무용은 또 전통 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좀 안무를 만든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비욘세라든지 이제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정도가 안 나오니까
아쉬운 거죠. 창작은 비슷한 시기에 또 했고, 음악을 뭐 작곡하는 뭐 이런 음악의 뭐 풍이라든지 뭐 음악의 이제 뭐 멜로디 창작이라든지 음악의 창작이란 예술성하고도 뭐 같이 결합이 되는 거고 같이 흥행이 되는 거니까 그 면에서도 음악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쉽죠. 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건 케이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라 뭐잘 창작을 했고 지금의 안무도 이 면에서 뭐 지금의 안무는 답습해서 만든 안무고 지금의 안무 같은 경우에도 장우 역시가 이제 뭐 표현을 하는 안무긴 하지만 파핀 안무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시간이 멈춘 날이라는 안무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탑습해서 만든 걸100% 100% 탑습해서 만든 거고 창작을 잘했는데 탑습해서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장우 역시가 춤을 잘 춘다고 하더라도 춤을 잘 춰도 두가루쌤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파피나무를 깰 수는 없어요. 왜? 따라할 수는 있지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200년 전에. 그 이면에서 이제 장우혁 씨가 이제 뭐 파피나무를 뭐 따라해서 뭐 창작을 이제 뭐한 부분이 맞고 이 부분은 그 면에서 이제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파핀 안무는 아니지만 답습한 안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이 면에서 뭐 안무의 창작성과 예술성은 안무 창작을 뭐 이렇게 잘 하시는 거니까 뭐 잘했습니다. 잘했고 확실히 장우영 씨가 파핀을 뭐 표현하는 안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잘 돼요. 잘 되고 이만한 파핀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표현을 잘 하시고 확실히 안무의 동작으로 지금처럼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표현하는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 디스코하고 뭐 비슷한 거죠. 지금 이제 뭐 탈골 안무라고 해갖고 지금의 동작을 이제 장우혁 씨가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은 잘했습니다. 잘했고 이제 이면에서도 다 이제 로봇으로 이제 모방을 한 동작이 나오는 거니까 다르게 창작을 하시려고 한 건데 베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장우혁 씨는 완전히 팝핀으로 간 거고 마이클 잭슨 터는 걸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탁 터는 걸로 탁탁탁탁 터는 걸로 갔으니까 저거는 이제 딱 봤을 때 마이클 잭슨의 제스처나 이 동작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면에서 마이클 잭슨이 기가 막히게 창작을 한 거, 쉽게 얘기해. 기가 막히게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마이클 잭슨이 80년대에 간파를 한 거, 쉽게 얘기해. 정품이 파핀인데, 파핀 안무는 절대 못 깨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정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면에서 이제 안무를 창작을 뭐 하는 부분과 이제 앨범을 창작을 이제 뭐 같이 하는 부분에서 컨셉을 잡는 부분에서 마이클 잭슨이 창작을 잘한 거예요. 하핀 안무를 하지만 문워크로 마이클 잭슨 안무로 창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무는 이제 답습을 한것 같긴 하지만 안한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안무가 된 거죠. 스트릿 댄스 정도 되는 거고, 그 안무는. 그런데 프리스타일로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면 기가 막히게 나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 흉내를 내지 않으면 안무는 안 나와요, 그건 절대. 왜? 가수 안무기 때문에. 그런데 장우혁 씨가 만든 안무는 그 면에서 장우혁 씨 흉내 내면 기가 막히게 나올 거예요, 지금 안무는. 장우혁 씨 흉내를 내면 기가 막히게 나올 거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파피 안무에 절도가 있는 거니까 지금의 안무는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좀더 잘했어요. 장우혁 씨보다는 좀더 잘했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면에서 이제 제가 안무로 만든 이 창작성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왜 나냐면, 차이가 안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창작을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우투준 안무 J그립 JN JA JS AJ까지 창작을 한 거니까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이제 뭐 자유를 누리는 상황에서 뭐 활동을 많이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안무는. 창작을 잘한 게 맞고, 확실히. 이 면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송 안무하고는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왜할 수밖에 없냐면, 마이클 잭슨의 뭐 컨셉으로 뭐, 어떤 안무의 동작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의 뭐 제스처나 뭐 이런 부분에서 창작한 안무가 아니고, 안무 창작을 잘하긴 했지만 그 면으로 잘한 겁니다. 지금의 안무는 이제 뭐 체감력이란 바운드라고 해가지고, 20가지 정도 되는 이제 테크닉으로 창작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안무를 뭐, 잘 만들긴 했지만, 뭐, 덴저러스부터 시작해갖고, 모킹제이까지. 그거만 배우면 돼요. 안무 동작만.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20가지 동작을 알아야 할수 있는 거예요. 작은 동작과 큰 동작, 높이 각도. 기준을 알아야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뼈대의 동작이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면에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의 힘이 이제 자동차의 속도와 바람, 그리고 배기량에서 나오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의 안무를 이제 뭐 자동차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쉬운 게 아니고 존내 어려운 거, 쉽게 얘기해서 뭐 존내 어렵습니다. 존내 어려운 거고, 모킹제이라고 해가지고 뭐 안무를 모킹제이 하면서 안무를 잘해요. 마이클 잭슨 흉내 내면 잘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연습을 잘해야지 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처럼 딱 퍼포먼스적으로 딱 표현을 해야지 할수 있는 거고,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고, 삐레부터 시작을 해갖고 덴저러스까지 마이클 잭슨 느낌으로 안무를 해야지 그만큼 나오는 거니까 숙련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것도 지금의 안무는 이제 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치 능력도 창작을 한 거고, 상반신 안무라고 하더라도 상체에서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의 힘을 이제 써줌으로써 허리에서 이제 동작이 이제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작은 동작으로 힘을 잡아주는 힘에서 허리에서 이제 힘이 나오는 힘으로 동작이 들어가는 걸 딱딱 딱딱딱딱딱딱 뭐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에서 이제 바람을 쥘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니까 동작을 하는 부분에서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딱
잡을 수 있는 힘이기는 하지만 딱딱 체감력 바운드로 뭐 그런 동작이야. 그런 동작이긴 하지만 뼈대의 힘이 이제 허리에서 발생을 탁탁 해주고 등넓은 힘으로 딱딱 발생을 해주는 부분에서 뼈대의 힘이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딱딱딱. 파피남불 이제 뭐 창작을 한 이제 부가루쌤이 뭐 창작을 잘하긴 했는데 이 면에서 내가 좀더 잘한 것 같고. 동작을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파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튕기면서 하는 거 딱딱 하면서 튕기면서 뭐 튕기면서 잘합니다. 튕기면서 잘하는 거니까 지금 한 분은 이제 튕기는 걸로 치면 한 10배 이상 잘 튕겨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허리에서 힘을 딱 잡아주고 그 힘으로 이제 체감력이나 바운드의 힘으로 힘을 딱 전달을 해갖고 동작을 딱딱딱딱딱 잡아주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힘이 전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힘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핸들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전달하는 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힘은. 그 힘은 이제 바퀴를 읽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테크닉에서. 강좌를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이면에서 이제 뭐, 저어트린 안무의 이제 동작은 말 그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전신 안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하트 창작이니까. 하트 창작이고 지금의 안무를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드린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안무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더 많은 뭐 테크닉이 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더 많은 테크닉이 나오는 거는 이제 방송 안무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이 되는 거고 지금 안무는 더 많은 테크닉이 나온다고 해야지 맞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창작을 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뭐 덴저러스 안무에서 뭐 힘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따라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의 안무는 이제 그런 안무가 아니고 팝핀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팝핀 정도로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작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년 전에 이제 파피핀을 창작을 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그 면에서 이제 안무의 동작을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파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모방을 해서 로봇을. 그런데 지금의 안무는 이제 체감력이랑 바운드의 힘을 지금처럼 딱 전달하는 힘을 딱 창작을 한 거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등 넓은 근이라는 힘에서 이제 창작을 하는 힘이니까 체감력 바운드를 쓸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체감력 바운드의 힘을 쓸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뼈대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안무를 처음 창작을 할때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가수는 아니지만 뭐 음악도 만들었고 뭐 안무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뭐 저어트린 안무를 워낙에 창작을 잘했으니까 창작을 이제 하는 부분에서 뭐,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생각은 했지만, 좀 전에 뭐,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의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동작을 이제 창작을 한 거니까, 문워크까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창작을 뭐 제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는 창작을 안 했고 왜안 했냐면 만든 게 많기 때문에 만든 게 많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든 게 많으니까 동작이 곧 테크닉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뭐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의상에 신경을 쓰고 뭐 다른 데 신경을 쓸 부분을 가지고 한 곡에 끝내버린 거예요. 프리스타일로. 지금 안무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답습해서 만든 안무가 아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방송 안무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안무의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제 안무를 따라하려고 하면은 따라할 수 있어요. 체감적 바운드로 창작을 했으니까 짝퉁으로 짝퉁만 하는 거예요. 짝퉁만 하는 거고 마이클 잭슨보다는 안무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거보단 날 거예요. 짝퉁으로 해도 짝퉁으로 해도 마이클 잭슨보다는 잘 나올 겁니다. 왜?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니까. 박진영 씨가 디스코풍 안무 만든 것만큼은 나올 거예요. 짝퉁으로. 장우혁 씨가 만든 시간이 멈춘다는 정도까지 나올 거고 짝퉁으로. 그런데 금연도 이제 제가 말하는 기준으로 창작을 해 나오는 거고 제가 말한 기준으로 창작을 안 하면은 안 나올 거고 왜? 이 사람이 정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무는 이제 창작을 잘했고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고 창작을 뭐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게 없어요. 왜? 창작을 잘했으니까. 장점밖에 없어요, 안무가. 장점밖에 없고 안무의 창작을 이제 제가 뭐 하는 부분에서 안무 동작이고 이제 뭐 안무를 만든 창작자니까 테크닉이 넘친 부분이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실용적으로 잘 안무를 창작을 한 거고 테크닉은 이제 세포 정도로 쓴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세포 정도까지 쓴 거고, 힘을 이제 쓰는 부분에 허리에서 잡은 힘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보내는 힘으로 손가락에 세포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손목까지도 쓸수 있는 거고, 팔꿈치까지도 쓸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균형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안무의 동작이 나오는 거고 중심을 태울 수 있는 동작 높이를 태울 수 있는 안무의 체감력 바운드 체감이 돼야지 안무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핀도 비슷할 거예요. 현대무용도 비슷하고 체감이 돼야지 뭐 창작이 되는 걸 거예요. 그것도 아 내가 맞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내가 디스코풍으로 표현을 잘하고 있구나. 뭐, 요 정도는 알고 창작을 하겠죠. 그것도 모르면 못하는 거고. 그럼 이 면에서 이제 제가 만든 안무는 조금 더 어려운 안무고 잘 만든 안무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안무 자체가 체감력 바운드인데. 그걸 모르고 체감력 바운드를 쓴다고 하면은 짝퉁도 안될 거예요. 지금의 안무는 그렇기 때문에 뭐, 흠이 없고 저수준 안무는 이제 뭐 체감력 바운드가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전신 안무 같은 경우에는 세포 정도까지 창작을 한 거니까 창작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게 한 거고 창작을 이제 뭐 얼마만큼 뭐 더한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뭐 여기서 이제 거의 뭐 확인이 끝난 거니까 알아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지금의 동전이 그러기 때문에 뭐 체감력 바운드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심으로 이제 잡는 표현이 되는 걸딱 하고 이제 위에하고 이제 아래하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균형 감각을 실을 수 있는 힘에 이제 중심이라는 힘이 높이의 힘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해 저어트를 한번 창작이고 지금의 창작이 손바닥에 힘을 쓸수 있는 힘 누를 수 있는 힘 밀어버릴 수 있는 힘 그런 창작이니까 이제 15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힘에서 땡길 수 있는 힘이 탁 나와버리는 거고. 왜? 힘을 전달을 해버리니까. 전달을 하는 힘에서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표현력과 동작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체감력 바운드에서. 표현이 되고, 표현력이 곧 테크닉이고. 그런 이면에서 뭐 안무의 창작은 뭐 잘했고 확실히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고 확실히 안무를 잘 만들었고 제가 이제 정품이니까 지금의 이제 정품을 버우트를 안무해서 이제 창작은 완벽하게 한 거니까 완벽하게 한 거니까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동작은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고. 동작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동작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동작이 아니고 각인 스핀이 되는 거예요. 스핀 말 그대로 스핀이 되는 거고 속옷 회전이 되는 거고 왜 힘을 잡기 때문에 힘을 잡기 때문에 이제 고 정도 되는 힘을 만들었으니까 전신 안무는 이제 세포로 써야 돼요. 써지고 잘 써집니다. 잘 써지고. 얘는 이제 스핀하고 뭐 턴하고는 거분할 줄 알아야지 뭐 하는 거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여기서는 체포는 안 써요. 바퀴 소리 정도까지 쓰는 거고 바람하고 그럼 지금의 이제 각인 스핀은 말 그대로 스핀이 들어간 거예요. 스핀이 중심이라는 힘에서 이제 몸에 잡고 있는 힘으로 자동차가 이제 스핀이 돌수 있는 체감력의 바운드의 힘으로 바퀴가 이젠 들어간 거예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힘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힘이 들어가고 이젠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의 힘으로 엄류라는 동작으로 그 힘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저스트 원의 힘이 되는 거고. 잡고 있는 힘이 되는 거고, 그 힘은. 그 힘은 이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체에서 잡고 있는 이제 힘이 되는 거긴 하지만 전달하는 힘이니까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힘은 이젠 등넓은근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등넓은근의 힘이 되는 거고 그 힘을 이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장이 아니고 뭐 바퀴 정도는 뭐 들으니까 과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핀하고 뭐 속옷 회전 컷하고 뭐 속옷 안무하고 뭐 구분 지을 수 있는 테크닉이니까 지금의 테크닉은 힘 자체가 바퀴의 힘 정도라고 보면 돼요. 바퀴의 힘 바퀴 힘뭐 그런 부분인데 바퀴 힘이니까 전신 안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힘을 이제 허리에서 써주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동작은 좀 전에 저어터진 안무에서 봤던 동작하고는 이제 뭐 같은 동작이지만 지금의 동작이 조금 더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전신 안무고. 전신 안무이고 쉬우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힘도 이제 허리에서 잡고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전달을 함으로써 전달한 힘을 가지고 어깨하고 이제 동작으로 이제 팔목까지 힘을 써주는 거고, 높이로 잡을 수 있는 힘으로 딱 전달을 하면서 딱딱딱딱 동작으로 딱 내려주고 올려주는 힘으로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이제 조금 전에 썼던 힘을 이제 몸으로 잡아가지고 손가락 끝으로만 보내갖고 힘을 써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 보여요. 잘 보이죠? 그 힘을 다시 딱 내려가지고 높이에서 딱 내려갖고 위로 올려가지고 대가리에 확 찍어버리는 것처럼 확 잡아버린 거고 높이로. 머리 위까지. 이게 체감력 파운드예요. 힘을 쓰는 거고. 뭐 그런 힘입니다. 동작의 자체가 이제 뭐다 힘이라고 보면 돼요. 왜? 스핀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 휘발로만. 그러면 이 면에서 뭐 가장은 없고, 그런 힘이 딱 나왔으니까 전달을 하는 게 무리가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기준으로 안무를 창작을 한다고 하면. 할수 있고, 저어투준 안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달하는 힘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20단계 정도. 지금의 좀 안무의 동작은 이제 센터 바운드하고 등넓은 힘하고 이제 샌딩이라는 이제 상체에서 나오는 힘을 쓰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높이에서 나오는 힘을 또 쓰는 거고 비슷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거고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저어투준 안무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스핀이 가능한 거 힘으로 쉽게 얘기해서 스핀의 힘을 잡으니까 엑셀의 힘이 되는 거고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감으로써 이제 바퀴의 방향이 탁 틀려짐으로써 그 힘을 잡을 수 있는 안무의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안무의 창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뒷바퀴에서 들어가는 힘과 앞바퀴에 들어가는 힘을 읽을 수 있는 체감력 바운드의 힘. 지금의 그 힘이 그대로 이제 창작을 해서 만든 전신 안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전달을 딱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힘이니까 이제 뭐 지금의 힘은 뭐 가장이 아니고 창작을 잘한 거죠. 그런 부분 창작을 잘한 거고 동작이라고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싹 쓸어버리는 동작이니까 지금처럼 싹 쓸린 동작을 힘을 잡고 이 동작 딱딱딱딱딱 해주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동작에 지금 뭐 동작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동작도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지금의 동작은 이제 간단한 동작으로 할수 있는 체감력의 바운드의 힘이 되는 거 지금의 힘은 안무의 창작성이 연결이 되는 거고 힘을 잡아갖고 딱딱 쓸어버리는 거 힘을 딱 잡아갖고 쓸어버리는 거고 딱 허리에서 잡은 힘으로 센터 바운드에서 힘이 이제 상체에서 잡고 있는 힘이 상체하고 다르니까 그 힘을 체감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또 나오는 거고, 딱 하고, 작은 동작으로 확 짚는 힘하고 똑같은 거고. 그런 힘입니다. 똑같은 힘이에요. 그 힘으로 이제 높이가 들어가면 그 높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체감력 바운드 힘 증가가 되는 거고, 전달하는 힘이고요.
본인의 테크닉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의 안무는. 그렇기 때문에 스핀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저어터진 안무는 무리가 없고, 속옷 회전이라는 기술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왜? 바퀴의 방향을 체감력이나 바운드로 안무로 창작을 했기 때문에. 바퀴의 동작이 딱 들어갈 때 이제 테크닉이라는 이제 부분이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에서 나오는 거니까 잡는 거에 그임을 딱 하고 잡히고 잘. 그게 바람이고. 3000cc의 바람. 100이랑.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바람에서 나오는 심학은 또 다른 거고, 지금의 안무는 이제 그 부분이 응용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힘을 딱 당겨버릴 수 있는 힘. 체감력이나 바운드로. 바람을 이건 씨발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이제 뭐 점프 스텝을 한 부분에서는 바람을 좀 쓰기는 썼어요. 네, 썼습니다. 돌 때는 좀 써지더라도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바람을 좀 쓰기는 했는데, 그 바람은 이제 내가 이제 움직이는 힘에서 나오는 바람이니까 아무래도 체감력이나 바운드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신 안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조금은 써지는데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전신 안무는. 왜?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체감력이라는 바운드의 힘을 이제 등넓은이라는 힘과 전달하는 힘으로 한계가 없는 힘을 써주는 거에 딱딱 땡길 수가 있고, 그 힘을 엮기 정도로. 그러면 이제 3000cc 100이랑의 이제 바람의 힘을 쓸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여기에서 엮기까지. 저어터진 안무는 이제 체감력 바운드를 잘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대로 뭐 잘하면 돼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면에서 이제 안무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람의 힘이고, 각도에서 나오는 이제 뭐 바람의 힘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력인 거를 이제 뭐 알아야겠죠. 높이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창작력하고 뭐 비슷한 창작력이고, 그 힘을 이제 바람은 아니지만 힘을 딱 써줘가지고 높이에 이제 중심이라는 힘을 딱 써갖고 확 잡아버리는 거야. 그 힘을 확 흡수할 수 있는 힘. 그러기 때문에 무용의 동작을 다 깨버린 거고, 무용의 동작을 깰 수밖에 없어. 지금의 힘은. 왜? 높이의 힘을 쓰기 때문에 S탭이라고 해서 딱 쓰니까 깰 수밖에 없어요. 16세기에서 만든 이제 무용의 동작이라고 해봐야 백조니까 깰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못 깨겠습니까? 뭐 깨켜야 백조니까. 뭐 백조를 왜못 깨겠어요? 바람을 지어서 안무를 창작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이제 질수 있는 힘이 체감력 바운드에서 나온다고 저어터진 안무는. 그런데 전신 안무는 바람은 이제 질순 없고 높이의 힘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그런 힘입니다. 쓰기 때문에 힘을. 센터 바운드가 똑같은 거고, 센터 바운드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으로 창작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센터 바운드 힘이. 상체에서 나오는 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고 다 사실이고, 교과서 등재가 맞죠. 교과서 등재가 맞고, 제가 뭐 강좌를 충분히 했으니까 유년 시절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유년 시절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안무를 이제 잘 창작한 이제 뭐 근본적인 이유는 재능이라고 보면 돼. 재능. 재능이고,
유년 시절부터 이제 뭐 교회에 다닐 때 이제 뭐 교회를 뭐 다니기 전에도 뭐 그랬고 뭐 음악이란 걸 이제 찬송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요까지 뭐잘 들을 수 있고 뭐잘 기억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뭐 타고났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력이라고 하는 거는 안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연에서 이제 뭐 안무를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 뭐 근육의 뭐 활동이 되는 거니까 뭐 그것도 뭐 타고난 거죠. 같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게 아니고 뭐 같이 되는 거니까 타고난 거고, 이외에서 뭐 축구나 뭐 이런 거할 때도 뭐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고, 관심 받는 이런 뭐 직업에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안한 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에 아픈 데 없었고, 다친 데도 없었고, 30살 와이프를 이제 만나기 전까지 평탄하게 살았어.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제 30살부터 이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 이제 청탁을 받아 쳐먹고 개새끼들이 완전히 벌레 새끼들이니까 지돈 벌라고 남용한 거야. 씨발놈들이 울어먹는다.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 지돈 벌라고 이제 지 출세하려고 남용을 한 거고, 씨발놈들이 이제 1년 전에도 개새끼들이 이제 FM 플렉스를 수사를 안 하고 개새끼들이 신민우 과장이 이제 공연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냐 가지고 남용을 해서 쳐 죽인 거예요. 병신 새끼들이. 왜 쓰레기 새끼들이니까. 완전히 벌레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년 시절에는 뭐 그랬습니다. 재능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재능이 남달랐고, 클럽 다닐 때도 뭐 그래서 뭐 춤을 잘 추고 뭐 그랬던 것 같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클 잭슨 안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디스코 안무까지 뭐잘 아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부분입니다. 스텝을 뭐 하루 이틀 밟은 게 아니고, 뭐 15년을 밟았으니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보용 댄스까지. 그러니까 안무의 뭐, 테크닉을 잘 알겠죠. 시발로나. 아니냐? 이 개새끼야? 그런 이면에서 이제 뭐, 제 강좌를 충분히 했지만,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진상규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씨발놈들 처벌할 수 있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JRP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창작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뭐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금연은 이제 남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받아쓰기를 할 생각으로 연락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연락을 안 오는 상황에서 이제 JYP나 뭐 어딜 찾아가지도 않겠지만 찾아간다고 하면 그건 받아쓰기에 공권력 남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처럼 방송을 하는 부분에서 JYP가 연락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뭐 이제 조건 여부에 따라 달린 거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왜? 받아쓰기 할 거니까. 그러면 금연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JYP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제 구독자의 자유를 누려야지 제가 JYP를 왜 가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이 씨발 내 와이프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니네가 사기를 쳐가지고 개새끼야. 내가 자기 앞에 왜 가니 씨발로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제 자유를 누려야죠, 씨발로마. 내가 제 앞에 왜 갑니까, 이 개새끼. 구독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고, 씨발로마. 안 그렇냐? 그런데 그 면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개지랄 하는 거니까 연락을 하신다고 하면 조건은 들어보고 가질 수도 있다고요. 밴 타고. 그런 부분이 다 국민들이 불쌍해서. 그런 부분이고, 이 면에서 문화운동을 잘해주셔야 되는 거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방송, 독려하겠습니다.